많은 학생들이 토픽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토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왜냐면 저 친구도 다 토픽 공부해. 얘도 토픽 공부해. 그래서 나도 토픽 공부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토픽을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은 선생님 생각을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왜 토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자, 베트남에 많은 한국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취직을 하기 위해 아니면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유학이든 결혼이든 아니면 뭐 취업이든 대부분의 목적은 사실대로 말하면 돈을 벌어야 돼요. 기업진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런 게 많이 사실적인 목표입니다. 현실적인 목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왜 토픽을 해야 되냐? 왜 토픽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너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이지만 조금이어도 한국어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는 베트남 분들이 많아요. 잘하든 못하든 한국어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줄 알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누굴 뽑아야 돼요? 다 한국어를 알고 있어. 그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자료가 토픽입니다. 토픽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도 다 한국말 해. 그럼 누가 잘하지? 어떻게 알아요? 토픽 자격증을 보고, 우리가, 아, 이 사람 토픽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국말을 더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토픽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토픽 자격증은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내 한국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예요. 그렇다고 증명 서류가 있다고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도 이렇게 뭐지 공식적으로 공인 서류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어 능력을 뭐라고 할까? 나타내고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꼭 토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토픽이 있으면 뭐해? 한국말 못하는데? 한국말이 더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한국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픽 자격증, 선생님, 전껍 모입니다. 전껍 남이에요. 껍 사우예요. 그렇지만 말하기 능력이 없으면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토픽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어요. 취직을 하려면 여러분이 면접을 봅니까? 아니죠. 면접 보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합니까? 서류를 봐요. 우리가 이력서를 먼저 보내죠. 회사에서는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 CV를 먼저 봐요. 그래서 CV에서 이 사람은 껍본이 있네, 이 사람은 껍본이 없네. 그럼 당연히 껍본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해요. 나는 그냥 껍본만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CV를 먼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증명 서류가 없으면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꼭 토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일단 이제는 뭘 설명할 거냐면요. 우리가 토픽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토픽 점수가 맨날 낮아요? 저는 토픽을 막껍본껍난껍 사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렇다고 나는 게으르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럴까? 제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쁘게 좀 할게요. 일로 오세요. 토픽 공부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토픽 점수가 낮은 이유.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왜 점수가 낮을까? 이 이유는 토픽 공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다시 한번 말할까? 여러분은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점수가 낮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에 토픽 시험은 무엇입니까? 읽기 시험도 있고 듣기 시험도 있고 쓰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우와, 토픽 어려워요. 듣기 공부도 해야 되고 쓰기 공부도 해야 되고 읽기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이 말해 줄게. 토픽은요, 읽기, 듣기, 쓰기가 있지만 다 아닙니다. 이거 토픽은 읽기 시험입니다. 토픽은 오로지 단지 읽기만 체크하는, 읽기를 검사하는 시험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듣기도 있잖아요. 쓰기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읽기만 말해요? 자, 토픽을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토픽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뭘가 아냐면, 자, 선생님이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짠. 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듣기, 쓰기 문제입니다. 요번에 60회였는데요. 자, 이 듣기가 여러분 생각에 듣기 문제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듣고 답안 찾는 거죠? 아닙니다. 사실은 이 듣기는요, 듣기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 잘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픽 시험을 봐봐서 알아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토픽 듣기를 공부할 때 문제가 뭐예요? 진짜 듣기가 어려워요? 정말 듣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토픽 듣기는 쉬워요. 속도도 엄청 느려요. 그 다음에 말도 뭐 정확하고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듣기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듣는데 읽기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제가 듣고 있는데 콤깁 납거허야 니오밭 노인 대두모. 많은 학생들이 이래요. 선생님, 들을 수 있어요. 이해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토픽 시험을 봐본 사람은 알아요. 토픽 듣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읽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거를 읽으면 자, 다음 문제. 읽고 있으면 또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부족한 거, 듣기 시험을 볼 때 부족한 거는 듣기 능력이 아닙니다. 읽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한글을, 이 문장을 읽는 속도가 느리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쓰기도 똑같아요. 쓰기도. 여러분들이 볼게요. 토픽에서 요구하는 쓰기 문법이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다 석권못, 석권파의 중권못 토이에요. 중권못도 많이 없어요. 석권못, 석권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항상 틀릴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답안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많은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쓰기 잘하고 싶어요. 쓰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읽기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이 쓰기 문제를 못하는 이유는 읽기를 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하게 못해서 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초급 1도 공부했고 초급 2도 공부했고 그다음 뭐 중급도 공부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토픽이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토픽 쓰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읽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선배에게 물어보니 졸업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출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읽기를 연습해봐요.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We, 또이, 하이, 띠언 보이, 대넨, 너 바울라, 너 노일라, 건티 출입증아.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네. 선배에게 물어보니까, we, 또이, 하이, 나, 하이, 띠언 보이, 너 노일라, 내만 문, 수즘 투비엔, 티, 건티 출입증.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해석했으면 우리는 어떤 문법을 써야 돼요? 너 바울라, 너의 드바 노일라, 잔띠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틀렸을까? 여러분 제대로 해석을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쓰기 문제, 읽기 문제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읽기 연습을 하세요. 아, 듣기 연습을 잘하고 싶, 듣기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읽기 연습을 하세요. 토픽은 읽는 능력만 물어봅니다. 자, 여기를 봐봐요. 듣기 문제입니다. 호박은 광물로 만들어져서 물에 뜰 수 있다. 호박은 다른 보석들처럼 흠집이 없는 게 좋다. 이거 지금 바로 zik 해보세요. 여러분 해석해봐.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서 뭐해, 듣기를 잘해서 뭐해, 읽기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니까 이 듣기를 정확하게 답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토픽을 못하는 이유, 뭐야? 읽기를 못해서입니다. 단어도 몰라요. 해석도 못해요. 그러니까 듣기도 못하고, 그 다음 쓰기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픽을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유가 그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토픽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점수를 높일 수 있어요? 읽기 공부하세요. 읽기를 공부해야 듣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읽기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뭐가 문제예요? 르어이, 게으릅니다. 여러분이 왜 읽기를 못해요? 문법이 어려워요? 사실대로 말해봐.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 문법이 어려워요? 아니죠. 단어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게을러요. 정말로. 단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선생님 한번 물어볼까? 자,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서 많은 군중들이 아우성 쳤습니다. 뉴턴이 뭐예요? 만유인력이 뭐예요? 군중들이 아우성 친 게 뭐예요? 단어를 모르니까 듣기도 못해요. 당연히 읽기도 못하고 쓰기도 못해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게으릅니다. 토픽 잘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단어를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단어 공부 어떻게 해요? 자, 기다려봐. 여러분에게 우리 선생님의 더이 매워의 단어 책을 보여줄게요. 잘 봐.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게 선생님 학원에서 사용하는 단어 책입니다. 뜨붕 토픽할 내 꿍의 바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뭐 단어, 뭐 새로운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들은 35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들을 읽기와 쓰기, 듣기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선생님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몇 개냐면요. 만 개 정도 됩니다. 만 개. 문인가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 개가 지금껏 토픽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 만개, 문인가이가 나 수어티언 첨대 꾸우야. 여러분 이 정도 단어도 모르면서 무슨 토픽 시험 공부합니까? 이게 토픽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뭐가 중요해요? 우와 문인가이 많다 니우녀.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왜? 나왔어요. 나 수어티언 첨대 꾸우예요. 만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토픽을 잘 받고 싶어요? 많은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선생님 단어 뭐가 중요해요? 단어 몰라도 돼요.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게으릅니다. 점수만 받고 싶지 공부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토픽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읽기 연습하세요. 읽기 연습을 잘하고 싶어요? 단어 공부하세요. 단어만 많이 알면 여러분들은 읽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아 선생님 막 혼냈어. 야 너네들 바보들아. 공부 좀 해. 근데 무슨 공부해요? 읽기 공부하세요. 읽기만 공부해도 돼요? 네. 읽기만 공부하세요. 토픽을 잘하고 싶어요? 읽기만 공부하세요. 그럼 어떻게 읽기 공부해요? 단어. 단어만 공부하세요. 단어 모르면 문법 필요 없어. 듣기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몰라. 단어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로 갈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 자, 뿅, 뿅 여기다 써볼게요. 두 번째로는 토픽 시험에 대해 잠시만요. 예쁘게 해야지. 대해 잘 몰라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토픽 점수가 낮은 이유는 토픽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토픽에 대해서 모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높지 않아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절대 높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토픽에서 요구하는 토픽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토픽에서 요구하는 거, 토픽 시험을 볼 때 필요한 거,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0문제예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50문제를 70분 안에 해야 돼요. 70분 동안 50문제를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잘 나누기 해봐. 70문제 70분 동안 70분 동안 50문제. 그러면 한 문제에 1분이네. 광문 푸시네. 이 한 문제를 하는데 1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답안을 읽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데 1분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 70분 동안 50문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 사람도 못해요. 이걸 어떻게 다 1분 동안 읽고 답을 찾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열심히 읽어요. 이거를 꼼꼼하게 읽습니다. 처음부터 최근 한 아파트에서는 힘들게 일하는 처음부터 다 읽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높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토픽을 공부할 때 너무 열심히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봅시다. 짠.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토픽에서는요, 선생님의 매어가 있어요. 항상 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장만 읽고 답을 찾는 거예요. 꼬우도 띠엔 꼬꾸이꾸 사도팀 나발루언. 선생님, 꼬우도 띠엔 꼬꾸이꾸만 읽어도 돼요? 괜찮아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 여기서 보면 중심 생각을 고르라고 했어요. 중심 생각이 뭐예요? 선생님이 점점 이게 뭐예요? 주제입니다. 토픽이 말했어요. 여러분 주제를 찾으세요. 그럼 주제를 어떻게 찾아요?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꼬우도 띠엔 꼬꾸이꿈의 주제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두 개만 읽고 중심 생각을 찾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방법은 뭐야? 그냥 다 읽어요.
다 읽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헷갈리고, 그러다가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답안도 틀리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토픽을 공부를 할 때는요, 점수를 많이 받고 싶어요? 점수를 높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읽으면 안 돼요. 다 읽지 말고, 토픽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 중심 생각이면 중심 생각, 빈칸이면 빈칸,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만 읽으면 될까? 다 읽지 않고 어떤 문장만 읽으면 이 답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50문제를 다할수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정말 한국어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이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빨리 읽을 수 있고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50문제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찍어야 돼요. 전부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보통 문제가 뭡니까? 너무 70분 동안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어요. 막 대충대충 자세하게 읽지 않고 대충대충 읽다 보니까 답안도 틀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다 찍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토픽에 대한 선생님의 뭐라고 할까요? 충고와 조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거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세 번째로는 자격이 부족한 선생님이 많아요. 강사들이 선생님이 많다 해요. 자, 이거 선생님이 뭐 으아 선생님 완전 예의 없어요, 콤릭스예요? 아니요. 저는 모든 선생님들을 존중합니다. 많은 진짜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많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할 거는 자격이 부족한 안 좋은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지금 하노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수업을 진행하시는 저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자격이 부족한 안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격이 부족한 안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한 명의 선생님으로서 이런 선생님들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많은 광고들을 봐요. 학원 광고예요. 저 또한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다른 학원들에서도 다른 학원들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제가 많이 보냐면요, 이런 걸 많이 봐요. 뭐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뭐 토픽 봐, 토픽 본, 너무 쉬워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자, 토픽을 공부했던 여러분, 토픽을 시험 봤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토픽 바라는 시험이 있습니까? 토픽 본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토픽 바가 어디 있어요? 토픽 본이 어디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토픽 하이 껍바 껍본 이거를 말하고 싶었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토픽 시험 봐봤잖아. 토픽 공부해봤잖아. 토픽 바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토픽 뭐니 어디 있습니까? 토픽은요, 토픽 못이랑 토픽 하이밖에 없잖아. 토픽 못은 껌못 껌하이고, 토픽 하이는 껌바 껌본이잖아. 그런데 우리들도 알아, 우리 학생들도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학원들은 왜 이런 걸 모를까? 바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만약에 그 학원에 한 명이라도 토픽 시험을 봐본 사람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학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토픽 시험을 봐봤어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토픽 봐, 토픽 본 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험을 봐봤는데 토픽 하이에 껌바 껌본이더라.
알 수 있어요. 시험 딱 한 번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뜻은 토픽을 봐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토픽을 봐봤어?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토픽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토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토픽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토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말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존경하고 잘합니다. 이렇게 안 좋고 실력도 없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는 뭐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제가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남바 53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요? 문법을 53번을 쓸 때 문법을 이렇게 쉽게 씁니까? 문법을 쉽게 쓰면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드디엄 아니에요? 왜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려운 문법 써야 된다, 그래야 점수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선생님은 단순하게 쓰세요 이렇게 설명합니까? 누가 맞아요? 자, 선생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맞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선생님들은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요,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실제적인 걸 가르쳐야 돼요. 왜? 잘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봅니다.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토픽에서 올린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토픽에서 직접 올린 서류예요. 자료예요. 답 쓰기를 쓰는 방법에 대한 이거 설명을 우리 선생님 더이 매우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정한 게 아니라 토픽에서 직접 정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토픽이 정한 방법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왜 거짓말해요? 왜 잘못 가르칩니까? 정말 나쁜 선생님들이에요. 우리는 토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토픽 회사에서 토픽 시험에서 정한 그 규칙을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자, 토픽 쓰기 답안 작성 방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자료가 아닙니다. 토픽 회사에서 직접 규정한 규칙을 정한 겁니다. 아래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요, 53번 답안 채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점디엄 고 넘버인데,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잘 보입니까?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고 적절한 문법을 사용했는가? 어휘의 맞춤법 등을 사용이 정확했는가? 목적의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자, 여러분, 토픽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양하게 쓰세요, 정확하게 쓰세요. 문법과 단어를 다양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세요. 어디에 중급 문법을 사용하고 고급 문법을 사용해야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가산점을 받습니까?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양한 문법이 뭐예요? 그냥 한 개 문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문법을 쓰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세요. 토픽 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요. 무조건 go 남발을 할 때는 정확하게 뭐 문법을 어렵게 써야 점수를 많이 받는다. 왜 거짓말 합니까? 왜 그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그런 문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토픽에서는요,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라고 했지, 고급 문법을 사용하세요, 고급 단어 사용하세요,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아래를 계속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봐. 중급 이상의 문법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언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중급 이상의 어휘 문법 사용하라며 여러분 읽기 못합니까? 토픽 공부하면서도 못합니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토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 중급 문법, 중급 단어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했지. 어디에 이렇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토픽 회사에서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 또 토이에요. 근데 어디에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점수를 많이 받습니까? 어디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한오에 토픽을 가리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토픽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토픽 회사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이렇게 규정을 정했어요. 다양한 문법,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렇지만 중급 이상의 어휘와 단어를 쓰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것뿐입니다. 더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들한테 잘못 토픽을 배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토픽 회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귀딱이고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계속 말할게요. 자, 계속 볼게. 자,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 갔어요? 쓰기. 자, 이걸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 자, 꼬남바라고 해서 올려온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 봐봤죠? 이런 거. 그 다음 이거는 53회예요. 기남바예요. 자, 이런 거 여러분 공부 왜 해요? 이런 거 공부 왜 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아주 내 꿈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본 사람들은 뭘 알아요? 요즘 문제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 문제들은 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즘 문제들이에요. 아까처럼 그런 문제 유형들은요 너무 옛날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토픽에서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너무 옛날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거를 쓰기 공부를 합니까? 가리킵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쓰기 공부 꼭 남바 해야 돼. 그래서 그 옛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예요. 필요도 없는 걸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선생님은요, 4년, 5년 동안 매일매일 토픽 시험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항상 토픽 시험을 같이 보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요즘에 토픽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어떤 유형이 새로 생겼는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선생님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하게 요즘 토픽이 요구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선생님이지. 왜 자꾸 그냥 인터넷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공부하세요?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선생님입니까? 정말 사기꾼이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여러분을 공부를 할 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토픽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줄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 선생님, 그 사람들도 토픽에 대해서 모르는데 뭘 공부합니까?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돈 낭비고 시간 낭비고 알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토픽 점수가 낮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토픽 점수가 낮은 이유는 첫 번째, 토픽 공부를 못해서, 공부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여러분이 토픽 공부를 하는 방법, 선생님 말했죠? 읽기만 잘하면 됩니다. 단어만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픽 시험에 대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토픽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자세하게 읽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토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토픽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게, 토픽이 요구하는 문제를 찾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자격이 부족한 선생님이 많아요. 이건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이상한 선생님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한국어 조금 안다고 토픽 잘한대. 토픽도 모르면서 여러분에게 토픽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불만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신 사람들 꺼멘하세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너무 흥분했네요. 너무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너무 속상해요. 저는 진짜 한 명의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못 가르치고 토픽을 잘못 가르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참지를 못하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요번에 주말에 시험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